아까 전 안 먹어봤는데 약간 수수깡 같은 맛이라고. 약간 뻥튀기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점점 올라오. 내가 씹었는데 올라온 거 보여요? 회복력. 되게 색깔 되게. 봐봐, 씹어도 계속 올라와. 쿠션력이 되게 좋네. 어때요? 이거 어디 거야? 독일 제품인, 독일에서 왔어요, 이 친구. 왜 이렇게 해서? 시지? 되게 특이한. 네, 오늘 브이앱 컨셉은 ASMR 아니라 먹방입니다. ASMR이라서 기대하고 들어오셨는데. 실망하셨다고.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ASMR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 답답하다고 할 겁니다. 맞아.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처음에 씹을 때는 아, 이거를 누가 어떤 생각으로 만든 걸까? 왜 이렇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안에 있는 거를 씹으니까 네. 그래서 먹어볼만 하더라고요. 먹을만 한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점점점. 어, 미안해요. 아, 보인다 이제.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어, 너무 시다. 다시 당장 치킨 시켜줘라. 아니, 이거 그냥 목소리 작게 바라는 것 아니오? 오늘 이 컨텐츠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루다 오늘 얼룩말 스타일이에요. 어떠세요? 벌칙인 거죠? 아니 우정분이 소파 얘기한 대로 저 이거 이거 신경 쓰여서 서서 해야 되나? 나 이거 먹어봤어. 응. 다원이가 갑자기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래?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했더니 요즘 핫한 ASMR계에서 핫한 젤리라고 엄청 맛있다고. 이게 또 요즘 핫하잖아요. 요즘 ASMR 먹방 할 때 이 지구본 젤리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또 자세히 보여드려요. 젤리 되게 말캉말캉해요. 갈 곳을 잃은 곳. 아 이거는 젤리 이렇게 조용하게 먹어. ASMR 쫙 이러고 먹어야지. 너무 사. 쟤도 신나 못 먹거든요. 한 입에 먹으라고. 먹으면 병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ASMR이 정말 어려운 거였구나. 맞아. 이게 무슨 맛이? 포도 맛? 네, 포도향이 나요. 포도 맛? 약간 블루베리랑 크림베리 향이 나요. 잼이. 진짜 어떻게 먹어야 해, 애쉬나? 이렇게 짰다? 민망하게도 미안해요. 민망하죠? 민망하죠? 아니라... 민망하게 아니, 먹고. 단전인데 이거 먹으면 입이 파열, 파열이잖아. 이거 먹으면 입안이 파래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구본 젤리는 많아도 3개 이상? 못 먹어요. 너무. 난 하나밖에 못 먹었다. 또 들릴 땐 또 유해보. 우정분이 방구가 ASMR 더 잘할 듯 이러고. 아니, 이게 이렇게 ASMR 어려울 줄 몰랐네. 그냥 먹방을 하자. 그러자. 야, 오늘 얘 수다 떱시다. 망한 것 같아. 으. 그냥 맛없다고 해. 아니 맛은 있는데. 아 진짜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뭐라고 하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야. 아마 궁금하다. 한번 나도 사서 먹어볼까 하면 저는 뜯어 말릴게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말리거든. 정말 궁금해서 이제 한 봉지 정도는 시킬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한 세 입 먹잖아요. 아 한 입 먹었을 때. 두 입 먹었을 때 뭐지? 세 번 씹었을 때쯤 이런 걸 왜 팔지? 라고 했을 때부터 좀 괜찮아. 약간 몸에 엄청 안 좋을 것 같은 맛? 불량식품 약간 이거 먹는 느낌? 맨날 ASMR은 장비가 필요하대. 아 우리도 여기다 붙여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어떻게 해? 그건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오. 아닌가? 그런 거야. 안 되겠다. 그냥 먹방이나 하자. 장비가 없어서. 이거는 진짜 맛있어. 나쁘지 않아. 근데 최대 두 개. 그 이상은 힘들어요. 너무 크다. 나 그것도 먹어보고 싶었네. 색종이. 색종이야, 나 먹는 색종이. 굳이 색종이까지 먹어? 너무 궁금해. 맨날 마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이거 다 먹게 되지. 카메라가 이렇게 약간 펴있는 것 같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 되니까. 왜 나중에 게임 브이앱 하지? 식용색 종이 알죠? 지구 씹는 방법. 진짜죠? 오! 다원아 먹는 색 종이랑 수저 줄게. 와, 너 수저 있는 것도 알아? 먹는 수저? 너무 신기해. 이제 먹는 분기물까지 나올 기세.
뭐 먹을 게 없어서 뭘 수저를 씻고 궁금하잖아. 그걸로 밥 떠서 같이 먹어보고 싶잖아. 그냥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드세요 여러분. 요즘엔 분필도 있대. 분필도 있어요? 내가 보면 먹는 분필이 아니라 먹는 분필이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먹는 거 아니야? 진짜? 먹는 분필이 맛있어요? 먹는 거? 맛있나? 딱 봐도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아? 막 입 턱턱 막혀서 막 이러면서 헐 먹는 비누도 있대. 그거 쓸 수 있는 건가? 비누처럼 생각기만 하지 않을까? 이거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먹는 벌칙으로 카메라가 머리가 잘려. 똑같네.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딱 정면으로 나온다 해. 계속 먹을게요.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음식은 남기면 안 되잖아요. 로다는 먹기 싫은 거지? 그럴리가요. 우리 다운이가 사온 건데. 그래요. 너무나 맛있죠. 너무 쉬어요. 얘들아 맛없으면 먹지 마. 그만 먹어도 돼. 맛이 없는 정도는 아니고. 아, 저 염색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약간 파랗게 보여. 그런가? 어, 그러네. 보라색? 저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다 오늘따라 방구 같아요. 응? 나 우리 언니랑 메시지 나눈 거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웃긴 거 하나 있거든요. 보여줘도 돼요? 안 되나? 메시지 나눈 거. 그럼 읽어줘. 이게 어딨지? 방구를 닮았다 이에 대한 논란으로 언니랑 나눈 메시지가 있는데 방구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나네. 아, 미쳤겠다. 쉬어. 우리 이거 소리 한번 들려주자. 리듬 맞추게 되셨나? 우정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안돼 안돼 나가면 안돼. 가야돼 재미없어도. 애기들 애기들 사진 찍을 때 안돼. 일로와 여기 보세요. 안돼. 마치 강아지가 된 기분이네요. 나프탈레 흔들지 말고. 루다 뭐해? 소리도 나. 오, 엄마 예뻐. 오르르 까꿍. 어머. 어머. 자, 우정 차례. 반 갈라서 보여주세요. 어, 진짜 궁금해졌어. 근데 내가 말했을 때 이거 절대 이렇게 똑바로 못 갈 거야. 그치? 오케이.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조금 부셔도 돼요? 좀 부셔야지만. 오오오. 잠깐 이거 어떻게? 어? 안에 진짜 여러분 나프탈렌이 들어있네. 보이나? 하얀 하얀 가루. 요런. 야 이거 봐. 요런 가루가 있어요. 어. 오 키우라. 나프탈렌 먹지 마세요. 안에 있는 게 진짜 맛있거든? 어! 나 좋은 방법이었어. 여러분 이거 드실 때 이만큼 뜯어가지고 이것만 털어서 드시는 거예요. 역시 사람들마다 먹는 방법이 다 달라. 먹지 마세요. 매니저님 한번 먹여보자. 가루에 대면 튀는 그런 건가? 오! 소리 뭐야? 어 이게 ASMR이지. 뭐야, 잘한다. 잘... 어때요? 쉬어요? 아니 아까
방송 전에 제 매니저 언니가 하나 드셨거든요. 하더니 음료를 이렇게 마시네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걸? 건강이 안 좋아 보여. 이거 말고 치킨 드세요. 우리 나중에 ASMR 뭐 밥을 시켜놓고 그 밥을 먹방을 해주나. 이팅 사운드. 우리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런 거 말고 우리 이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이걸 조금. 아, 왜 자꾸 나가니 나. 됐나? 그 틈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어, 됐어? 됐어? 됐습니다. 다원이 머리 떴다. 먹고 있는 거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였죠? UFO 캔디예요. 이게 UFO 캔디. 우주선 UFO 캔디랑 지구본 젤리. 우주선이 아니랄까 봐? 야 진짜. 진짜네. 아니 그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진짜 딱 가지고 왔는데 진짜 그러네? 야 이거 내가 야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반려위원께서 저희 충전기를 씹어가지고 아 씹으면 안 돼 근데 침이 흥건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약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이게 누가 이걸 버려놨길래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루다가 이거만 씹어놓고 여기다 놨어. 방구가 왔다 갔어요. 무슨 일이니? 이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될까? 우리 두 개를 넣어보자. 어! 뭐 씹은 거야? 아 우리 이거 살려줘야 된대. 이해했어요? 못 먹겠어. 난 이게 더 맛있어 확실히.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구매했어요. ASMR 은서가 잘하나 봐. 아 진짜? 은서한테 배우라고. ASMR 진짜 ASMR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큰일 났네. 소리 내서 여러분 들려요? 들리나? 아무도 들린다고 찾아놨어. 소리 1도 안 나. 오 난다. 안 들려요 하나도 휴윤이. 쩝쩝쩝쩝쩝쩝. 맛 궁금해. 엄청 쉬어요. 이거는 제가 먹어볼래 지금. 응. 이거는 맛있고요. 응. 약간 무슨 느낌이지? 여기에 그 우리 옛날에 불량식품 중에 그 캐러멜 같은 건데 안에 그 소다 들어 있어서 식으면 되게 신맛 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사탕인데 이렇게 소다를 찍어서 먹는 그런 가루 맛? 와다 나 그런 맛이 나요. 어 발바닥 캔디 그거 소다 맛 찍어 먹는 그 가루 맛 나요. 여기 아이셔 그거 나프탈린이야. 유행했었는데. 무더운 그만 먹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독일 친구들. 응, 독일에서 왔어요 이 친구들. Germany. 불량식품. 어, 나 완전 잘 열었다 이거. 그 가루 소금 나왔다. 완벽하게. 근데 이게
어린 애기들한테는 많이 먹이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조금 속이 약간 쓰릴 것 같아. 너무 셔가지고 경련 올 것 같아. 이거 너무 셔서 이제 톤이 이거 일단 우리 근황 또 근황 좀 할까요? 그럴까요? 요즘 어떤 근황으로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요? 네. 저 요즘에 레슨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레슨을 하는데 영어를 조금 배워보고 있어서. 제가 그 합류하기로 한 그 영어 맞죠? 그쵸.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 배워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근데 약간 선생님이 영어 상담 선생님처럼 뭔가 힐링이 돼요. 굉장히 리액션도 그렇고 제가 뭐 어떻게 뭐 했습니다 하면은 리액션이 엄청 크셔서 이 레슨 받을 때마다 굉장히 힐링이 돼요. 루다 씨도 같이 꼭 합류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만간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영어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네. 말이 명목이지만 열심히 미드를 보고 있어요. 오, 미드 공부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발음을 막 따라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스토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제 만든 건데 네. 자꾸 내가 교도소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뭘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교도소 들어가면 어떡하지? 교도소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저러면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혼자서 지금 매니저 언니가 지금 살해에 걸렸어요. 그 말을 듣고 루다씨 교도소에 그치, 들어간다고 하는 말. 교도소에 가면 어떡해?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안 되세요? 타고난 거 그러세요? 교도소 누구 요즘 아무나 가나 교도소를? 하여튼 뭐 가끔 보면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죄송해요. 뭔 소리야? 야! 너무 빠지셨네 그 미드에. 네, 보면서 자꾸 아 세상에 역시 미드 사람 하나 없다니까 이러면서 막 미드를 보면서? 네. 인생 미드네요. 네, 그리고 미드라고 그렇지 교도소도 나쁜 이제 분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착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영어가 그러면은 되게 실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줄임말이나 맞아. 요즘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배운 거와 다른 영어 같은 표현들. 그죠.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요. 아 이루다 오늘 재수고. 너 오늘 짜왔지. 근데 한국 재수가 줄무늬 아니지. 나는 모르지. 그 고기마다 다르나? 모르지. 아, 죄송해요. 제가 교토소에. 이러다 이상해요 오늘. 이거 먹고 이상해졌어요. 그렇지? 아니 방금 전까지도 그 보고 왔거든요. 나는 그거 한참 그거. 오늘 루다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뭐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답답해서 다원이 줄라고 제가. 네? 벌칙으로 이거 먹게 하자고. 아 저는 요즘 그거 봤다 그랬어요. 사브리나 스펠먼. 스펠먼 그 한참 은서가 사브리나 스펠먼 해가지고 막 오싹한 사브리나 스펠먼의 웜? 그 마녀 이렇게 나오는 거? 저 보다가 말했거든요.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즌이 막 길어요. 몇 개 있어요? 시즌2까지 있는데 한 시즌당 10화? 얼마 안 되네. 저는 그 교도소 시즌6까지 있는데 한화 20몇 화거든요. 지금 6까지 나왔어요. 대단하구나. 머리 말리면서도 그래서 마지막 화에는 거의 1시간 하더라고요. 1시간? 영화 네. 아니야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계속 봤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약간 헤르미온 눈을 봐가지고 되게 이뻐가지고. 보셨다면서요? 아 네 앞에 앞에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돼서 정말 슬퍼하는 모습. 아 so sad. 인생이란 그런 것.
아니. 여름이의 탕후루가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요? 비교도 못하죠. 여름이가 만든 거는 이제. 아, 문화 좀 알려주세요. 비어있는데 제가 또 이만큼 채웠어요. 이거 누구 먹일 거예요? 나? 나? 내 정성을 무시할 거야.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나도 정성을 보여줄게. 건강검진 받아보셔야 돼. 맞아,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돼. 아, 맞아. 그거 진짜 받으러 가야 돼. 맞아, 나 또 며칠 전에. 뭐야, 며칠 전에 또 뭐? 아, 영화를 봤는데. 뭘 맨날 보기만 하지, 나는? 봤는데? 뭐 봤는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름이 왜 그래? 그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고? 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곧 저 살날이 얼마 안 남은 내용이란 말이야. 아. 근데 그걸 보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어, 건강검진 받아야 돼. 너 마지막으로 언제 받았어? 나 기억도 안 나. 그렇지.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 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그 건강검진을 되게 받기 싫대. 오히려 네? 무슨 혹시라도 막 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병을 알게 됐다거나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안 가고 싶대. 내 주변에서. 빨리 알아야 뭐 고치든가 하지. 아니면 빨리 알아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러면 살 날을 행복하게 보내고 갈 거 아니야. 만약에 오늘밖에 못 살아, 그럼 너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너무 짧다. 내일밖에 못 살아. 아, 내일도 너무 짧다. 바라는 게 많아. 일주일밖에 못 살아. 1년은 줘야지. 1년? 에이. 줘야지. 진짜 근데 막 일주일밖에 못 살아. 너무 짧은데. 그러면 너는 제일 뭘 먼저 할 거야? 일단은 첫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날.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을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지막 인사하고, 그리고 장례식에 놀 꽃도 정하고. 참 디테일한 친구야. 상상도 못 하는. 내가 상상도 못 한 부분을. 이런 것만 보니까. 어벤져스 개봉하면 보고 당해봐야죠. 어벤져스 24일에 개봉하잖아요.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저... 24일? 어. 24일? 24일? 어, 근데 팬미팅이 얼마 안 남아서 팬미팅이 끝나고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오늘밖에 못 산다면 지금 당장 우주소녀를 보러 달려갈 거예요. 너 왜 우정 얘기 안 했어? 나 아직 3일까지 밖에 얘기 안 했어. 아, 그래? 그 뒤에 우정이 있다고. 아, 오케이. 그러면 3일까지만 널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우정을 위해서 쓸 거야? 당연하지. 오케이, 확인. 당연하지. 확인. 이제 평생 못 보는데 마지막 인사해야지. 언니 저 야자 끝나고 왔어요. 미안해, 우리 ASMR 많이 가지고. 미안해. 소리도 안 나. 어디가 마이크지? 여긴가? 여기 보세요.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팬미팅 말 나온 김에 팬미팅 스포 해주세요. 대단한 거 우리가 또 준비했잖아요. 아, 이게 이제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희 무대들이. 저는 근데 왜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어디 부분 말하는 줄 알아요? 항상 혼자서 예 하고 그 부분. 예 하고 그 예. 부분. 나도 그거 진짜 어려워. 제가 연승이 형제를 봤는데 혼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무르무 무르무 너무 어려워. 아니 진짜 나날이 역시 발전하는 우주소녀. 어려운 예아가 뭐니? 예아가 뭐니? 예아 맞춰보세요. 예아 예아 여름이가 예아 하면 이제 나 아니야 이제 이거는 그만 얘기해야 돼. 왜 뭔데? 나 배그 현질에서 현질에서 이제 춤출 수 있거든요. 띠띠띠띠띠띠띠띠 여러분 게임 산업을 위해 투자를 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우 박수. 나
이제 배그는 그만 얘기를 해야 돼요. 배그에도 흔질이 있구나. 그럼요. 저도 며칠 전에 현금 결제를 했어요. 그렇죠. 로다 사탕 잘 가르네요. 그렇죠. 이만큼이나 모았는걸요? 아니 이건 누가 먹으러. 당신이요. 이거 먹어 배 아파요. 무슨 소리예요. 수도 있어요. 어, 저 못 가서 울어요. 팬미팅. 다들 와 아쉽겠다 진짜로. 우리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괜찮아요. 팬미팅은 내년도 있을 거고요. 내후년도 있을 거고요. 많습니다. 그럼 맞다고 쳐줘야지. 아, 너의 그 리액션이 보고 싶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에서 그 가루 먹어봐요. 그럴까? 그래? 가위바위보. 우리 우정이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가위바위보 하고 못하겠어요. 아니다. 아니 좀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이거. 아니 우리 이렇게 토크하면서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이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시작하면 이거 먹은 다음에 빨리 먹고 휘파람으로 우주소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래? 콜. 진 사람 애교 부리기. 오늘 루다의 애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루다가 먹으면 웃기겠다. 속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우정샷으로 합시다. 에이 안 돼 얘들아 그러지 마. 반절만 나눠 먹지 마. 다음날 배 아파. 먹으면 죽인다. 이러면 누가? 루 대장님 키 크게 루 대장님 줘요. 살인 예고. 루다 너 키 크라고 이거 넣어줄래? 이거 먹으면 키 커? 그러면 내가 한 사발 먹지. 아 이거 벌써 생각하는데 여기 알지? 신과 생각하면 이거 주제 만들기 어렵다. 다 나눠줘. 휘파람. 여러분 확인시켜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잠깐만. 너희 개그맨 아니라니까. 아니 너희 개그맨 아니라니까. 죄송해요. 뭔데 이거 떨리지? 그러니까 야 뭔데 이거 떨리냐. 아 무서워 갑자기. 이거 알지? 가루 잘못 먹으면 안 되는 거. 막 이러는 거? 자 하나. 공평하게 맨 언니가 그 네 매니저 언니가 네 시작해준 거. 아 휘파람 아니잖아. 랄랄라. 휘파람으로 노래 부르기. 우리 노래? 우리 노래 뭐야?
저게 무슨 노래예요? 아는 사람. 뭔 노래야? 다원 누나 승, 다원 승, 다원 승. 어째 몰라서 이제 비밀이야? 맞아. 아 비밀이야 맞춘 사람. 절대 응감들 역시. 어떻게 몰라? 루다야 애교해. 여기 애교 가자 그만하고. 이 응 이루다 애교 가자. 아 안 까먹네. 애국가였다. 다른 대로 약간 해라 그랬는데 안 되네. 뱀 나온다. 그거 알지.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짓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애교 빨리 부르셔야죠. 어 무슨 애교 있을까? 아 그러면은 비밀이야 노래 부르시면서 애교를 비밀이야를 부르셨으니까 비밀이야 부르면서 애교를 부르요. 파트. 내가 왜 이걸 하자고 했을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 루다가 하자고 했지. 꼭 건강검진 가세요. 아파 보이나 봐. 아! 해피의 그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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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그거 애교로 가자. 그럼 괜찮죠? 이거는 무대 할 때도 되게 막 긴장한단 말이야. 휴, 이제 몰라 할 체다. 휴 하고 몰라 가자. 몰라 가자. 그러면 내가 몰라를 알려줄 테니까 너도 같이. 응? 진짜? 여러분 다원이의 몰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저 하나도 안 궁금한데? 일석이조. 원조 몰라도 보고 다원이의 몰라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봐봐 지금 좋다고 지금 이모티콘 하트 올라오는 거 보이지? 큐트. 예. 여러분 우리 우정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애교 진짜 못하는 거 아시죠? 늘었어요 요즘. 몰라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하고 눈썹에서 이렇게 쳐도 돼요 저? 우리 때리면 안 돼요? 아! 몰라 할 때 여기 이렇게 턱까지 와요. 몰라 아, 아. 뭐지? 아아 아아 몰라 아아 몰라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뭐지? 뭐예요? 아 뭐예요? 나 진짜 요즘 머리가 굳었나봐. 피크닉 때 생각나지? 어 그때 처음으로 막 이렇게 몰라 아아 몰라 아, 이거다 아아 아, 몰라 어 시시 아싸 아싸 시시시 몰라 아아 아, 몰라 아니 너무 웃긴 게 고요한데서 둘이서 네 아무튼 오늘의 루다원의 그의 아무 말라였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맛있게 먹을라. 근데 네. 이거 나름 맛있었어. 어 괜찮았어요. 가루 다 모아놓은 것. 이제 가루를 폭탄으로 먹었을 때는 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안 귀여워 다시. 너무해. 안 귀여워 다시해. 다원이가 얻은 게 뭐예요? 다원이 어 싫어 하는 거 몰라 열심히 하잖아요. 우주소녀 특징이야. 우리 우정이들 시키면 열심히 한다. 그치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다원 누다 널 정말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우리 구치즈 처음인가 첫 방송인가 이게? 어 그런가? 그런가요 여러분? 어 그런가? 그런가 봐. 아 진짜? 아 그때 여름이가 껴있었나보다. 여름이? 여름 이거를 먹고 그녀의 아직 뭔가 여기 남아있어. 3년 만에 아, 그런... 적방송이래. 아 진짜? 3년 전에 우리 둘이 뭐였지? 3년 전에 우리 데뷔하기 전인데? 우리가 3년 차야? 4년 차 4년 차 예. Yeah. 예. Yeah. 4년 차. 우리 뭐 했었어? 아, 루랑당. 아, 내가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 운동하고 와서 끝났죠. 네, 지나가던 대원. 맞아요. 들어오세요. 해가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때 진짜 초췌한 상태로 맞아요. 오 마이 갓. 우리
카페가 진짜 오래됐구나. 그래서 루랑단 아직 있나요? 그쵸. 랑단이 안녕. 약간 우리 루랑단 뭐랄까 감기 같은 존재? 어? 감기? 언제 걸렸는지 모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요? 지장을 주나요? 아니요. 감기로 하니까 진짜 오늘 느낀 건데 저렇게 눈이 풀렸어요? 네? 그쵸? 우리 둘 다 풀렸어요. 눈 땡그랗겠더라. 네. 응? 방금 알람이 올라왔나봐요. 벌써 시간이. 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러네. 시간. 그러네. 저희는 또 팬미팅 준비를 하러 가야 되잖아. 맞아요. 멤버들이 이미 다 도착을 했을 거예요. 저는 눈 땡그랗게 뜨고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정말 재밌는 컨텐츠이길 바랬지만. 아, 저 진짜 이거 진짜 열심히 이거 사서 이게 막 ASMR 해야지 이러고 와가지고 맞아 루다한테도 루다 오고 있지 이러면서 막 연락하고 막 들떠가지고 그랬는데 장비 탓이야. 그래 장비 탓이야. 자기는 장비 탓을 하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정말 완벽한 음식으로 이렇게 우리 둘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아. 근데 우리 벌써 41분이 됐어? 어, 이제. 우와, 우리 뭐 하는데 41분이나? 수다 떨었는데. 연습 왜 항상 밤에 해요? 모두의 시간을 우리 맞추느라? 근데 이제 밤이 편하지 않아? 응, 밤이 편하기도 해요. 아무튼. 멤버들 먹여봐. 아휴. 멤버들 다! 안 먹을래요, 그걸. 여름이가 화낼 듯. 그니까. 아무튼 시간 너무 빨리 갔다. 진짜. 이제 곧 있을 팬미팅도 있고. 우리 또 많잖아? 그쵸, 많죠? 행사도 있고. 그쵸. 앞으로 볼 시간은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정말 많죠. 또 언젠가 컴백할 수도 있고. 갑자기 쇼? 여러분! 라라라라라라라. 일어나세요. 우리 컴백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팬미팅에 어떤 스페셜한 모습을 보여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아가 뭔지 여러분들. Yeah. 예아가 있는 노래를 다 찾아. 야. 일단 없는 노래 없을 걸 거의. 예아. 야. 예아. 딱 얘기해드리자. 예아 이거예요. 맞아요. 야야?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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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가 있는 스페셜한 무대. 마지막으로 애교 해주세요. 시도. 네, 안녕. 시도. 와, 하지 마. 아, 미안해. 이래도 부탁할 거야? 아무튼 우리 연습을 하러 갈게요. 안녕. 맘마 챙겨 드시고. 루다마는 또 올 거죠? 그럼요. 안녕. 안녕. 아, 우리 뭐 이거 하나 그거 뭐 썸네일. 안녕.